예, 서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.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서울 시내까지 들어와가지고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까지도 넘봤는지 모를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는데 그게 작년 12월 26일입니다. 모든 국민이 불안해했고 심지어 민항기까지 한 시간 가까이 뜨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. 참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구멍이 뚫렸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오늘에야 지금 국방회의를 열린다는 것은 이건 참 뒷북을 쳐도 보통 치는 게 아닙니다. 국민들은 그동안에 국회 너희들 뭐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추궁할 것이 뻔합니다. 왜 이렇게 늦게 상황 다 끝나고 난 듯한 이런 시점에서 야 우리 국방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느냐.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. 적어도 12월 26일 날 상황이 생겼으면은 며칠 뒤에는 국방회의 열려서 뭐가 문제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그 내용을 밝히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달 지나서 지금 이 국방위원회가 열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. 아까 이 지적이 나왔습니다만은 김정배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여야 대표 간에 본회의에서 질의하자고 했던 것을 양보해서 야당이 양보를 해서 국방위를 확대해서 하자고 해서 경호처하고 안보실이 나와서 그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이렇게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지키시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에서 이걸 국방위를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소상한 내용의 질문, 답변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말씀 좀 해 주십시오. 잠깐만요. 다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. P73 공력은 경호처에서 설정한 공력이 아닙니다. 군에서 설정한 공력입니다. 따라서 P73 공력과 관련돼서 경호처와 안보실을 부른다는 건 부당하다고 저는 봤습니다. 그리고 국방위원장으로서 타 위원회에 소관된 인원을 부르는 자체도 부당하다고 봤습니다. 제 위원장의 권한으로 타 부서에 있는 인원은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송일정 의원. 뭐 누가 참석할지 하는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도 본 의원이 말한 대로 일주일 전에 열었어야 될 거 아니야? 28일 날 하지 않았습니까? 그 뒤에 아무런 무슨 조치가 없잖아요. 그 뒤로 국방부하고 합참해서 전 밑에서 검열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하자고 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일주일 전에 하자고 했던 약속도 안 지켜졌지 않습니까? 검열한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. 제가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. 위원장이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. 예, 송일중 의원님.